제주에 자생하는 황칠나무 들어보셨나요? 예로부터 황실에 진상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데요. 두루두루 우리 몸에 이롭게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먹을 수 있어요? 황칠나무는 왕가에서 쓰였던 고급 천연 도료이기도 한데요. 은은하게 스며들어 곱고 몸에도 아주 이롭다네요. 황칠! 제거! 푸른 숲이 우거진 산남의 한 마을. 이곳 황칠나무 숲에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되는데요. 왁자지껄 표정들이 해맑아 보이죠? 출산을 앞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그 황칠나무는 네. 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나무예요. 네. 네. 덴드로파낙스라 그래가지고 만명통치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네. 아, 예. 듣기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나무. 호기심 가득 담고 황칠나무를 만나러 가보는데요. 역시나 감수성 풍부한 분들인지라 숲의 꽃나무에 먼저 마음을 뺏깁니다. 이게 바로 황칠나무죠. 우리 제주를 비롯해 남해안 섬 등지에서 자라는데요. 뿌리와 줄기, 잎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보통 10년 이상 자라야 그 약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18년 된 나무인데 이 황칠나무는 이 이번에 측근 식물이라 그래가지고 뿌리가 보통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황칠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쫙 뿌리가 나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일반 평지에서는 잘 자라질 않아요. 이 크기가 큰 나무는 25m에서 30m. 이 크기 둘레 크기는 우리 성인의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안을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황칠나무는 예로부터 뛰어난 약성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는데요. 특히 나무의 진액을 이용한 천연 도료는 황칠 또는 금칠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와 중국 황실에서 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안식향이나 또 거기에는 이제 유기금 성분이나 항암 있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많이 호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황칠나무를 만나기 위해 숲속을 따라 걸어보는데요.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일까요? 황칠나무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왠지 몸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뭐 좀 깨운 느낌도 들어오고 황칠나무 제일 좋아요. 숲길을 걸으며 기분 전환도 했겠다. 이번에는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요. 황칠나무를 이용해서 천연 염색을 할 차례입니다. 세상에 나올 아이를 위한 첫 선물, 속삭개를 만들 건데요. 우리 엄마들 두근두근 하겠죠? 삼각으로 접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몸이 있는데. 설명대로 차근차근 해보는데요. 이리저리 정성 들여 접어서 고정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염색이 골고루 잘 스며들고 무늬도 곱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1차적으로 소금물에 적셔주는데요. 이 모든 게 염색이 잘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 사이 오늘의 주인공, 잘 우러나온 황칠 염료도 준비가 됩니다. 잎과 줄기를 넣어 한참을 그렸는데 꼭 한약재 같죠? 베트남에서 한약할 때 이런 향 나요. 향 냄새도 좋고 몸도 좋고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소염, 소치, 소양 그게 다 가지고 있거든. 이게 안 좋은 게 소염 염증 그죠? 그 소양은 향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재료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염색한 사람들이 퍽 잘 못다가 조금 샘플 작업들만 조금씩 했던 그 부분인데 이랬을 때 굉장히 좋죠. 양파 좀 갖다 주세요. 자, 드디어 염색을 해보는 건가요? 어, 근데 이건 양파 아닌가요? 자, 양파도 노란색이 네, 밭이지. 네. 근데 이건 밭잖아. 네. 이게 모든 식물은 노란색이 밭이야.
양파 껍질을 할 때는 처음에 거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부터. 양파가 아토피에 좀 좋으니까. 오칠은 면역력을 증가하지만 우선 요 좀 튀어나온 거 좀 덜 간지럽게. 애들. 그래서. 황칠과 양파, 오늘 좋은 거 다 모였네요. 우리 아가를 위한 첫 오십만큼 정성을 드리는데요. 엄마들도 뿌듯한지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입니다.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여리고 여린 아이 피부를 위한 천연 염색, 엄마의 첫 선물이겠죠? 구석구석 잘 염색을 끝내고 이번엔 매염제가 들어있는 맑은 물이 준비됩니다. 근데 백반이라고 이제 주로 일해야 하는데 알미늄은 따지고 보면 우리 냄비고 뭐 산화가 안 되면요 굉장히 우리 몸에 이득을 줘요. 알미늄, 이게 알미늄 냄비 있죠. 그걸 생각하면 돼. 근데 산화가 될 때는 완전히 독이에요. 매염제를 넣은 물에 염색천을 담가 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염색물이 잘 스며들겠죠? 천연 염색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어떤 색이 나올지 기대감에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염색천을 풀어보는데요. 과연 어떤 색, 어떤 무늬가 나올까요? 와, 예쁘다. 이야, 진짜 예쁜데요.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아기를 위한 첫 선물이 완성됐습니다. 예, 마음 들어요. 기뻐요. 네, 재미있어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모양 특별 모양 만들었어요. 저 봐봐. 한바탕 염색 작업을 끝내고 난 일행. 속이 출출해질 차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황칠 곰탕. 황칠을 넣어 푹 끓여낸 고기 국물에 떡국까지 넣어서 든든하게 준비했는데요. 황칠 곰탕은 뭔가 다르겠죠?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있죠. 예, 황칠로 넣어가지고 일반자 이 육수를 갖다가 소고기 육수에다가 예, 황칠을 넣은 겁니다. 맛도 있고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좋네요. 고기 냄새도 안 나고 고기의 잡내가 전혀 안 나요. 너무 맛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음식보다 느끼한 맛이 거의 없고요. 이걸 먹으니까 약간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왠지 많이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주에서 자라는 특별한 나무, 황칠과 함께한 하루. 황칠나무를 염색한 아가들의 첫 선물. 그 정성만큼이나 모두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요. 더불어 황칠나무, 제주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귀한 나무로 더욱 사랑받길 바랍니다.